짐승이 날뛴 한 단계 더 높은 존재로 진화하는 거야. 자, 선수 입장. 헤럴드에는 인간형 NPC가 존재한다. 경찰도 있고, 마을 사람도 있고, 방랑상인도 있고, 나쁜 밀렵꾼들도 있고, 무언가 수상해 보이는 암상인도 있다. 이 암상인은 큰 덩치를 가지고 있고, 말 끝에 점점점을 붙이는 습관이 있으며, 불법으로 포획한 펠드를 판매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발사! 오 마이 갓! 우와! 오! 와! 참고로 이 암상인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알록세를 써서 이 친구를 잡아볼게요. 발사! 떨어질 때, 발사! 다시 투척! 오케이! 암시장 상인 포획 완료! 레벨 40의 암시장 상인. 이 친구는 체력이 무려 22,500이에요 공격은 466에 방어는 232, 그리고 수작업 1, 얘도 1시킬 수 있어요. 자, 암시장 상인의 실력을 볼게요. 뭔가 손으로 버튼을 삑삑삑삑 열심히 누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펀치란 스킬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의 이름을 변경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네 이름은 초코야. 오케이, 됐어. 그리고 밥도 되게 조금 먹어요. 식사량이 1. 이거는 제가 키우는 닭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친구의 기본 성능을 보기 위해서 초반 보스인 그린모스를 상대해보겠습니다. 자, 소환하시고. 자, 싸워봐. 자, 펀치. 펀치. 야, 잠깐, 미니건 어디갔어? 미니건. 미니건 어디갔어? 미니건. 어? 아니 왜 맨손으로 때리는 거야?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전투 중지, 기술이 펀치 하나뿐이라고? 제가 이 친구한테 스킬을 먹여볼게요. 파워샷. 초코야 먹어. 어? 뭐야? 스킬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만 더 먹여볼게요. 용의 파장. 펀치 빼면은 파워샷, 용의 파장 이렇게 두 개 있고. 자, 가라 초코. 가자 초코야. 가자. 아니 아무런 공격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펠드의 스킬을 쓸 수가 없고요. 아니 얘 말고 잠시 밀렵단 나와봐. 밀렵단 얘는 총 들고 있잖아. 어? 아니 다른 밀렵단들은 총 들고 잘만 싸우는데. 어? 비록 펀치밖에 없지만 이 친구를 풀 강화하면은 엄청나게 강해질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농축이란 것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농축이란 펠드를 액체 상태로 만든 후 동일 종족의 펠에게 주입하여 능력치를 강화하는 비인도적인 기술입니다. 초코! 어? 됐는데? 여러분들, 인간 같은 경우는 직업이 어떤 것이든 전부 다 상관없습니다. 별을 사성까지 만들려면 인간이 116마리가 필요하거든요. 이제부터 인간 사냥을 떠나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인간을 4페이지 정도 포획해왔어요. 농축 사트! 클리어! 엔진 풀어! 자, 보시면은 체력이 이제 3만, 그리고 수작업이 레벨 2로 올랐어요. 여기서 강화 작업까지 또 해줍니다. 업그레이드 풀업 끝! 여기까지! 보시면 체력이 무려 39,000? 그리고 공격은 798, 방어 397. 야생의 암시장 상인과 싸움을 붙여볼게요. 오 마이. 하지만 저의 초코는 체력이 3만이에요 그 정도로는 아프지 않습니다. 하도 안 아파. 펀치! 그렇지. 아이코, 우리의 초코는 물러서지 않아. 아니 하도 아프지 않아. 오, 애는 착해. 아니 뭔 소리야. 몸통 박치기 가라. 자, 여러분들, 이런 초코도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알록세를 잡을 때예요. 든든한 고기방패가 필요할 때. 버텨! 버텨! 그렇지! 하도 안 아파! 초코! 그렇지! 자, 그러면 순식간에 알록세의 재료들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초코가 레벨이 45였네. 눈치 못 채고 있었어. 자, 그렇다면 만렙 찍고 올게요. 레벨 50의 초코! 체력이 무려 43,797, 공격력은 869. 이 강력한 녀석을 이용해서 꼬꼬닭을 잡아보겠습니다. 가라 초코! 그렇지! 잡아! 할 수 있어! 그렇지! 오, 데미지 들어간다! 데미지 들어간다! 그래, 그렇게 싸운다! 그렇게 싸워! 잘 싸우고 있어! 그렇지! 꼬꼬닭 컷!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오는 길에 유전자 연구부대 실행반 이런 친구를 잡아왔는데, 그렇다면 얘도 한번 불러볼게요. 출발! 나와! 유전자! 어? 어? 아니 얘가 더 문제인데? 아니 미래시대 총을 가지고서 맨손으로 싸운다고? 자, 가라 연구부대! 전투 스타트! 그렇지! 잘 때리네! 좀만 더 때려! 데미지 46! 아니 얘는 데미지가 잘 박히는데 그래도? 잠깐만 초코 나와봐! 넌 왜 데미지가 안 뜨니? 아니 암상인만 데미지가 안 뜨는 거야 이거? 이거는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